그게 무슨 소리야? 수봉 씨가 잡혀갔다니. 어제 공연 시간 다 되도록 연락이 안 됐는데 신의사님이 알아보니까 대마초 핀재로 잡혀가 있었던 거래. 수봉 씨뿐만 아니라 빛나라 쇼단 가수들이 많이 잡혀갔어. 대체 무슨 일이냐? 어? 아니 왜 갑자기 대마초 단속을 하고 난리야? 수봉 씨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더 억울하지. 수봉 씨 잘못되면 어떡하냐 종혜야. 진정해. 조사를 받으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질 거야. 여보세요? 정혜 있냐? 왜? 빨리 바꿔. 태성이. 나야. 너 얘기 들었어? 뭐? 유채영이하고 최 감독이 대마초 혐의로 잡혀갔어. 우리 영화 이거 중단되게 생겼다. 뭐? 그 대책 세워야 되니까 너 빨리 사무실로 좀 나와. 빨리 와. 이번 일 단순한 대마초 단속이 아닌 것 같아. 김 부장님 말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온 짓이라고 하셨어. 청와대에서요? 김 부장님도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사안인 줄은 예상 못하신 눈치야. 최성원, 유채용에다가 소속 가수들까지 다 잡혀갔으니 당장 빛나라가 타격이 크겠군.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음반 취입과 밤무대 공연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을 텐데. 자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붙잡혀가서 조사받고 있는 가수나 배우들이 모두 출연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면 빛나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영업 중단하는 걸로 결정했어. 단원들은?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가수들까지 싸그리 끌려 들어갔다면서요. 자네 형님까지 없으니 이제 우리 공연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영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수복 씨는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대마초를 폈건 안 폈건 무조건 끌고 간대요. 정말 무서워서 죽겠어요. 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여기 있는 반부장 통해서 나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네.